둘, 셋, 넷, 멀어, 멀어. 틴커캐드 심랩 두 번째 던지기 미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작업 평면이죠. 워크 플랜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세팅을 누르게 되면 워크 플랜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드는 좀 넓게, 그리고 랭스는 좁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좁은 바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던져서 맞힐 물체들이 점점 맞추기 어려운 형태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모 하나 가지고 와서 얘를 처음에는 이제 길쭉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 그리고 나서 Ctrl D 복제 누른 다음에요.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일직선상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에 Shift 키 누른 상태로 또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D, Ctrl D, Ctrl D 하게 되면 계속 작아지면서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도 작아지지만 이 물체와 물체 사이 간격도 지금 컨트롤 D가 적용이 되면서 좀더 좁아졌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번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간격을 띄워놔야겠죠. 이렇게 멀리. 이렇게 Shift 키 누른 상태로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간격을 좀 큼지막하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10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입니다. 자, 이 10개를 가지고 10번을 던져서 10번 안에 이제 다 썰어트리면 제일 좋은 거죠. 자, 씹랩을 가보도록 하고요. 따로 뭔가 여기서는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네, 그냥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를 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뿅! 오! 안 갔어. 세상에. 뿅! 던져서, 오케이. 두 번. 이렇게. 오! 지금 이게 던질 때 보면은 약간 화면의 뷰죠? 이렇게 뷰를 어떻게 놓고 클릭을 하면 물체가 날아가는데 화면을 어떻게 놓고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추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네요. 뿅! 뿅, 오, 뿅, 아, 뿅, 오케이, 마지막, 뿅. 그리고 이제 던지는 거를 보면 이게 일직선상으로 던진 게 아니라 이제 포물선으로 어쨌든 여기도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멀리서 던지면 이렇게 멀리 못 날아가는 그래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해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Ctrl D 이용해서 던져서 맞춰야 될 대상이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거 하면 되고 이 던질 때 이제 화면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으면 또 너무 멀리 날아갈 수도 있군요. 네, 화면의 거리가 지금 요 던지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를 확인을 하고 모델링 작업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네요.